네, 안녕하세요. 래플깡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할 제품은, 아식스 울트라사 2AI. 예, 여기 박스에 나와 있듯이, 아식스 울트라사 제품이고요. 원 제품은, 저희가 이미, 리뷰를 해드렸고, 실착 소감까지도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 제품입니다. 한 적이 있는 제품이고, 이 2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출시가 됐고, 한국에서도 요런 칼라 제품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리뷰를 하는 제품은, 일본에서, 한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은 흰색 컬러 제품입니다. 흰색 컬러 제품이고, 이 컬러 제품으로, 이 2 제품의 특징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신발이 흰색이어서 카메라 상의 디테일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있긴 한데, 그 점은 조금 양해를 사전에 미리 부탁드리고, 대신 기본 특징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품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이해를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울트라사 같은 경우는 지금 1, 2 두 개가 1년 단위로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 브랜드들, 뭐 아식스도 그렇고 미즈노도 그렇고, 일본 브랜드들은 1에서 2로 바뀌어 2에서 3로 바뀔 때 파격적인 급격한 변화가 없어요. 파격적인 변화. 그러니까 뭐 큐리얼 13에서 14로 바뀔 때, 아니면 TM4 8에서 9로 바뀔 때, 그다음 코파가 예를 들면 20에서 21로 바뀔 때, 이럴 때 보면 뭔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크게 바뀌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브랜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의 느낌이, 새로운 제품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일본 제품은 예를 들어서 모렐리아 네오 1이 나오고 네오 2가 나오고 네오 3가 나와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아식스에서 나오는 울트라사가 그런 굉장히 마이너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마이너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외형상에 나타난 변화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게 가장 극적인 변화냐? 예를 들면, 어퍼의 부분적인, 가공 방식의 변화, 이것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역시 무게의 대폭 감소가 돼요. 무게. 제조사 측에서 발표한 바로는 260 기준으로, 기존의 울트라사 1이 255g 정도였고, 여기서 225g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다이소의 저가형 가정용 무게로 달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60g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조사 기준으로 225지만 제가 무게를 이렇게 달면 205에서 한 10g 정도밖에 안 나겠대요. 제가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앞에서 이 눈금이 워낙 작은 거여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제품을 이렇게 살포시 올리면 한 210g 정도에서 보이고요. 이 제품을 올리면 약 265, 270쪽에 바늘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조사가 발표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무게가 제가 달아본 제조사가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저 다이소 6,000원짜리 체중계라고 하여간 저울 저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는 사실은 이제 크게 체감하기는 힘들죠. 물론 이제 이쪽이 가볍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보면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기는 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는 이제 그런 100g 정도 차이에서도 약간 무게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으면 실질적으로 무게 차이가 50g 이렇게 나더라도 크게 못 느끼는데, 문제는 신발의 구조에 어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울트라사 1인 경우에는 제가 신어본 바로는 상당 기간 신었기 때문에 지금 스터드도 굉장히 더럽죠. 더러운데 신어본 바로는 가벼운 축구화는 분명히 아니에요. 가벼운 축구화는 아니고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거나 두툼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스판 우븐의 소재, 1세대로 만들어졌던 이 샌드위치 스판 우븐이라는
아식스 여기에 사용된 것과 사실은 동일한데 이제 가공 상태가 이제 1차 때 이 울트라자 1 때 사용되었던 게 워낙 두터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패딩을 사용을 하질 않고 발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고려를 해서 채택한 우븐 소재인데 우븐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치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븐천에다가 뒤쪽에 이 우븐천 안쪽에다가 패딩 처리를 하고 라이닝을 대서 박음질을 해버리면 우븐천이 갖고 있는 스트레치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메시스 같은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나오는 모큐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G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GT라든지 베이퍼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이 기본적으로 라이닝 처리를 하고 나서 축구화에 두툼한 패딩 안에 스폰지 같은 걸 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스폰지를 넣게 되면 분명히 발에 들어가는 충격들 예를 들면 킥백 효과라 그래서 이 신발 킥을 하거나 할 때 발에 전달되는 진동 그런 그 충격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얇게 가죽을 만들거나 어퍼 한 조각으로만 만들면 한 겹으로만 볼 터치에서 2점 그러니까 직접적인 터치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2점은 확실하긴 한데 문제는 패딩을 하게 되면 발에 전달되는 여러가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대신에 우븐천 안쪽에는 기본적으로 우븐천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치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육안으로 사람 손으로 당겨서는 그렇게 이 스트레치성을 느끼진 않지만 실제로 축구화를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차거나 여기가 굴곡이 되는 상황들에서는 어퍼 자체가 스트레치성을 갖죠. 약간의 그게 니트를 사용한 이유이기도 하고 뭐 프라임 니트든 플라이 니트를 사용한 이유이기도 하고 울트라나 아니면 퓨처지에 사용되는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소재에 패딩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패딩의 효과 때문에 패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트레치성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븐천을 쓰게 되면 되게 이제 그 패딩을 못해요. 그래서 어퍼는 되게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울트라자 1인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신발을 신으면 저처럼 캥거루 가죽에 충분히 평소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두 캥거루 가죽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런 부분 발목 들어가는 입구 부분 이런 쪽에 두툼한 패딩들이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이니까 그런 신발을 신고 축구를 한 사람도 울트라자 2를 신으면 뭔가 답답해요. 특히 여름이면 굉장히 더 답답해요. 왜냐면 여기 우븐 스판 안쪽으로 얇은 패딩을 처리를 했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신발 공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제가 우리 형님한테 늘 말하지만 드리블도 잘 되고 킥도 킥 컨트롤이 되게 안정되게 잘 된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발끝이 물론 지금은 이제 충분히 적응이 돼서 좀 덜한데 최초 사용 시에는 굉장히 이 발끝이 타이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힐컵 라스트가 안 맞아서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물집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이 발끝도 잘 맞고 여기에 물집이 더 이상 생기지도 않는데 이제 성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캥거루 가죽 쪽이 이제 캥거루 가죽이 이제 상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우븐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자연적인 늘어남과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잘 적응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편안한 착화감에서는 역시 이제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식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축구화의 특징들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의 설계, 그다음 스터드의 설계, 구조, 위치, 그다음에 뒤쪽에 5mm 업, 그다음에 겔 넣어서 뒤쪽 힐 쪽에 충격이 완화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안쪽을 하고 바깥쪽을 이렇게 해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짚으면 두께가 이만큼 느껴지죠. 이게 5mm 업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장에서 약간 떠있는 느낌이 뒤 힐 쪽이 이제 5mm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면 여자들이 신는 힐이라고 하는 구두를 신어도 뒤쪽이 들려 있으면 그 뒤쪽에 들림이 느껴지죠. 그러나 기본적인 설계상에서 뒤쪽이 업되어 있긴 하지만 아웃솔 플레이트에 중창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서 실제
높이감이 덜하고 3세대 이상 인조구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는 축구화였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약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 신었을 때 발끝이 너무 그 엑스플라이 4 이 제품과 같이 병행해서 신었던 그 제품과 비교하면 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 설계가 라스트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상이한 착화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묵직하게 신발 전체가 뭐 킥이 묵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발 전체가 워낙 두터운 천으로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인조 가죽으로 만들고 그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니트 타입 계열보다는 또 이 제품의 두께가 사이드 쪽의 두께가 두꺼워서 여기 뒤쪽도 굉장히 두텁게 뭔가가 그러니까 발을 뭔가가 두터운 스펀지들로 이렇게 둘러싼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 괜찮은 신발 괜찮은 축구화였죠. 2에 와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가장 핵심은 무게를 대폭 드러냈다. 그러니까 제조사 공식으로 뭐 40g 이상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가벼워진 건 사실이죠. 무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제가 이걸 무게를 저울로 제가 갖고 있는 저울로 놓으면 아식스의 대표 경량화 모델 중에 하나로서는 엑스플라이 프로랑도 무게가 실질적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뭐죠? 사일로의 분류. 어쨌든 울트라자는 AI 여기는 지금 AI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곧 이니에스타와 계약이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안드레아 이니에스타라는 이니에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울트라자 1에서는. 근데 2에서는 무슨 일인지 계약이 곧 종료가 될 상황인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AI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신발에서. 예, 네, 신발에서 사라졌고 여기 박스에서도 AI 로고 AI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예, 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긴 한데 그러나 역시 여전히 아디다 이니에스타 광고를 하고는 있어요. 하여간 제품 여기서는 로고가 빠져있어요. 근데 이니에스타가 이제 2000년대를 대표하는 미드필더죠. 공격형 미드필더로 굉장히 좋은 선수고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였으니까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이니에스타 테스트를 거쳤을 때 이니에스타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출시가 됐겠죠. 문제는 이제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 가벼운 걸 가지고 이니에스타가 열심히 잘 신고 있다. 아마도 아식스가 비셀고베 팀의 후원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니에스타와의 접촉이 조금 용이하지 않았을까. 비셀고베 구단을 통해서 이니에스타와 계약하는 과정이 물론 지금 뭐 비셀고베 베르말렌도 있고 뭐 요번에 누구죠? 그 바르사 출신 그 유스였던 보야 아닌가? 걔가 지금 또 어디 간다고. 하여간 이니에스타 접촉이 쉬웠기 때문에 이니에스타를 대상으로 추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제품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지금 1과 비교를 해서 2에서는 어쨌든 이니에스타 로고가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있고 구체적인 디테일들 하나씩 보면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1에서는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어쨌든 명확하게 스티칭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에 오면 여기 스티칭이 없어졌어요. 보시고 봐봐 같이 스티칭이 다 없어지고 여기에 주름을 넣었죠. 이거를 물결 무늬 주름인데 이 주름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 열프레스 방식이어서 이거를 웨이브 웰드라고 합니다. 웨이브 웰드 방식이라고 해서 주름을 넣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꿨냐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재밌어요. 여기에 스티칭이 쭉 있죠. 스티칭이 쭉 있고 이 스티칭은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죽을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화를 신고 정확하게 있을 때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플라이 니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니트가 우리 니트라고 하면 지지성이죠. 스티칭을 넣어놓게 되면 이 지지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 안쪽에서의 틀림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힘이 쏠리는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스티칭을 넣는데 그러한 스티칭을 없애고 웰드라는 방식으로 왜 바꿨냐 일본 측의 설명은 그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여기 앞쪽이 이렇게 굽어지죠. 발가락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굽어지는데 여기가 굽어지면 여기에 주름이 생겨요. 제가 가끔 유니스포츠 제이마이크가 축구화를 신고 리뷰를 할 때 그 걔가 사이즈를 약간 크게 5mm 이상 정도는 항상 크게 신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화를 신고 걔가 슬로우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보면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질 때 가죽에 남는 부분이 되게 많아 보이는 현상을 늘 봐요. 그래서 아 제가 축구화를 나처럼 딱 맞게 신는 편은 아니구나 하고 늘 느끼는데 그 본인의 그 습관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신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식스가 여기에 주름을 이런 형태 물결이지만 여기에 이런 형태로 준 이유는 뭐냐면 전족 굴곡 상황이 생겼었을 때 여기에 주름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 주름을 최소화. 그럼 주름을 방지해서 뭐 특별한 이점이 있냐? 아식스 얘기는 이렇게 주름을 줄여주면 신발에 발의 움직임에 있어서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이마이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신발 보시면 여기나 이런 쪽에 물론 이제 발이 들어간 상태면 좀 달라 보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에 빈 공간들이 생기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주름이 완화되거나 그 다음에 주름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히듯이 요 가죽이 요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히는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그러한 움직임이 축구에서는 스프린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발의 주름을 줄여준다. 그래서 불편함을 디스컴포트를 굉장히 리듀스 해준다.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식스에서는. 일본 축구가 지금 뭐 제가 야스다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고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어떤 컨셉을 추구를 하면 그 컨셉을 어떤 식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실착에서 그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냐 느낄 수 없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모션 스터디를 통해서 스포츠 사이언스 모션 스터디를 통해서 자기들이 발견한 축구화의 문제점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기술. 제가 보기엔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렐리아 1, 모렐리아 2, 모렐리아 3가 나오는 과정에서 신발을 놓고 펼쳐놓고 보면 이게 2냐 뭐냐는 가르쳐주자면 모를 정도로 똑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 각 단계에서 지나갈 때마다 자신들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잘 찾아서 그거를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모델을 통째로 코파 20.1에서 21 센스로 넘어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축구화가 보이죠. 소재만 똑같은 캥거루화를 썼다는 거 말고는. 근데 울트라자 1에서 울트라자 2로 넘어갈 때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울트라자 1이 갖고 있는 제품의 특징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냐를 2로 반영을 하는. 물론 이제 그것도 3, 4년 정도 지나면 풀체인지 모델로 어떤 모델이 단종이 되고 하기도 하죠. 그런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나 1에서 2로 넘어올 때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과 그 다음에 푸마도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푸마도. 지금 이제 퓨처는 사실은 1.1, 1.2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달라지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마이너 체인지도 아니죠. 그냥 아예 뭐 똑같은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이런 축구화들은 그러한 디테일들에 대한 정확한 그 문제점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서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경했고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 스티칭을 없앴기 때문에 또 이 서페이스를 넓혀서 뭐 스트라이크 면적이 넓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수분 흡수를 낮춘 수분 흡수를 낮출 수는 있겠죠. 왜냐면 바느질 사이로 바느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앞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은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긴 합니다. 있는 거 없는 경우는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코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저 접합을 하는 퓨전 스킨을 만드는 거는 확실히 수분 흡수에서는 이점을 갖고 있어요. 나이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전족부 어퍼는 우리가 봤고 사이드에 있는 어퍼 아까 말했듯이 이건 이제 샌드위치 스판 우븐이라고 하는데요. 스판 우븐이라는 거는 스판성을 갖고 있는 우븐천이라는 거고 샌드위치라는 거는 두 개를 접합을 했다는 거죠. 그 뭐와 뭐를 접합을 했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표면에 보이는
이 우분천과 우분천 표면상에 보이는 우분천과 그 위에 있는 코팅 처리를 통해서 이거를 이중접 합식으로 해서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그 스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얻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 그냥 인조가죽이 돼요, 평범한 사실은. 말은 샌드위치 스판 우분이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그냥 인조가죽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 인조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파이브로 만드는 거고 그 마이크로파이브를 천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분천이 되는 거고 그 우분천에다 코팅 처리를 했으니까 다른 축구화랑 사실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어요. 거기에 스트레치성이 있냐 없냐 하는 건데 푸마 울트라 1 정도나 2 정도만 제외하면 1은 1이죠. 1에서만 뭐죠? 우분천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스트레치성이 없었고 그 다음에 GT라든지 그런 제품들 베이퍼 이런 제품들은 니트를 사용하는데 니트나 우분 차이는 같은 실을 가지고 한 겹으로 만드냐 아니면 실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드냐 하는 방식 그 제조 방식 직조 방식 차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재 차이는 없고 거기에 코팅 처리는 기본적으로 다 TPO 코팅은 똑같고 그런 방식이죠. 어쨌거나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는 아식스가 부르는 거는 샌드위치 스판 우분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스판 우분이니까 스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드 쪽에 있는 어퍼들이 인조가죽 특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신축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만 달라진 거는 말씀드렸지만 울트라자 1에서는 이 안쪽 라이닝 쪽에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두툼,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고, 바깥쪽도 이렇게 만져보면 얇은 스펀지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는 그 점이 대폭 얇아지고 실질적으로는 없어졌어요. 만져보면. 무게를 어떻게 40g, 50g을 드러냈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 옛날에 들어가 있던 거를 다 제외하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기 만져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무게가 줄어든과 동시에 울트렛자의 고유의 특성은 초기 모델이 본 아식스 축구화들 개발자들의 여기가 주고 있는 두툼한 그런 느낌이 원래 자신들이 의도했던 느낌이라고 하면 이거는 성공작이었고 이거는 거기서 후퇴한 모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무게를 드러내고 원래 아식스가 추구했던 모델은 그러한 두툼한 건 아니었다.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로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느꼈던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여기 와서 깨끗이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신어보고 이 축구화 이런 거는 좀 별로다 이런 것들은 늘 리뷰 때 말씀드린 뭐 제가 뭐그뭐 잘나서가 아니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신고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점이에요. 제 발이 특수한 발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축구화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특수한 경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축구화들은 제가 느끼는 바가 다른 사람 똑같이 느끼니까 결국에는 개선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5mm 업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두 제품의 스터드의 기본 높이는 사실상 동일하게 뒤쪽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앞쪽 스터드도 높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예, 전혀. 자, 그럼 텅을 한번 볼까요? 텅은 역시 기존 아식스의 인조 스웨이드가 이 안쪽에 그대로 사용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끈을 양쪽 구조의 양쪽 두 개의 끈이 양쪽 두 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이 텅이 한쪽으로 쏠릴 염려가 없어졌어요. 작은 차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하기에 뛰어난 기술들 중인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된 거는 똑같고 그다음 여기에 그홀 여기 보시는 작은 구멍들이 쭉 나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일대는 아래쪽으로 이쪽에 홀들이 쭉 돼서 메쉬 홀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투에 와서는 여기에 위쪽까지 이렇게 여기 구멍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보면. 그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텅 전면부의 코팅 처리. 예. 이 가죽 위에 덮어놓은 또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캉거루 가죽을 얇게 가공해서 덮었을 수도 있는데, 인조 가죽이 아니고. 그거를 여기서는 홀의 구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홀 공기 구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앞쪽에 구멍을 뚫을 때 유리하도록 설계를 약간 변경시켰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무게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솔, 아 인솔을 한번 볼까요? 네. 인솔을 보면 원, 투 보시기에 동일하죠. 그 다음에 뒤에도 동일해요. 가운데 쪽에 동그랗게 처리되어서 약간 볼록하게 솟아있는 것도 동일하고, 완전히 동일한 두 개 인솔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두께도 동일하고. 신발의 내부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빨간색 물이 들어서 그런 건데, 예, 신발 내부의 구조도 이렇게 비춰보면 크게 달라진 바는 없어요. 힐은 약간 변경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툼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에서는 조금 더 많아요. 여기는, 여기에 예, 익스터널 힐 카운트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힐 카운트 위쪽으로 더 단단한 코팅 처리가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힐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발이 까졌어요. 너무 지나치게 홀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폭 완화가 되어 있어요. 저것도 역시 이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요소죠. 이러한 단단한 것들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식스 로고 있는 쪽으로. 이게 이제 신발이 흰색이어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로고를 프린팅 처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아식스 라인. 자, 그 다음에 멕시코 라인 동일하고요. 힐 쪽의 두께, 패딩의 두께도 동일하고, 소재도 스웨드 타입으로 비슷해요. 이제 이거는 이미 조금 신었기 때문에 약간 표면이 거칠어진 상태고, 새 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울트라짜를 소개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웃솔 플레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울트라짜를 제가 신을 때마다 가장 좋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 어퍼 전족 부분 뭐 이런 부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이 미드솔과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좀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무게가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소재 자체가 다른 소재에 비하면 어느 아웃솔 플레이트만 딱 떼내서 스터드 포함한 무게를 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식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경량이고 쿠션성이거든요. 쿠션성은 일대는 여기에 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울트라짜 뿐만 아니라 뭐 엑스플라이 4도 그렇고 프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아식스 축구화들은 어쨌거나 이 아웃솔, 원래 이게 마라톤 같은 전문 러닝화를 설계한 경험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스터드의 프레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발의 중요한 신경 뭐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한 점에 직접적으로 그 스터드가 프레셔를 전달하는 그런 효율적으로 뭐 예를 들면 차단하거나 예방하는 설계 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탁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축구화는 신고 뛰면 3세대 이상 구장에서 뭐 다 그립은 뭐 오버그립이에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라운더지만. 왜냐면 뒤쪽이 뭐 여기는 사실은 크게 좌우하는 부분은 아니죠. 크게 그거죠. 이거를 만약 둥글게 만들면 이 신발의 무게가 더 증가됐을 거예요. 뒤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 블레이드 타입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게를 약간 줄이기 위한 방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작용하는 건 없으니까. 그 방향 턴도 전부 다 여기 지금 X 가이던스라든지 여기 X처럼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게 신발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가운데 이 X가 이렇게 돼요. 이 X 가이던스라든지 토크 트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신발은 방향전환, 그러니까 이니에스타의 특징이 공을 홀드를 하고 방향전환을 굉장히 유리하게 하면서 유리한 포지션에서 공을 배분을 하거나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거를 이 축구화의 가장 큰 핵심적 특징으로 만든 제품인데, 그러한 점에서 비추어 보면 어쨌든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굉장히 편안한 점이 이 축구화의 장점이어서 드리블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패싱을 주고받고 할 때 우선 짚는 발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패싱을 하거나 드리블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항상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신으면 앞쪽은 불편하지만 신고 나면, 제가 우리 훈님한테 전화를 하는 카톡을 해서, 야, 신을 때는 발에 물집도 생기고 이 앞쪽이 되게 너무 타이트해서 불편한데 패스가 잘 되고 축구가 잘 돼서, 이런 이야기를 늘 반복했던 이유가, 핵심적인 요소가 저는 이걸로 봤었어요. 이 두터운 창,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두터워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그 점은 반영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던 겔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겔을 뺐기 때문에 무게를 또 한 10g 줄이는 데는 뭐 크게 이상 없었겠죠. 단순히 겔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겔을 줄임으로써 부차적으로 들어가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없어져서, 여기는 과거에 누르면 여기가 말랑말랑 하듯이 손으로 누르면 이 오렌지색 부분을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어져서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제품의 실적에서 만약에 이런 겔 타입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그걸 느끼지는 못해요, 겔을. 왜냐하면 뒤쪽으로 짚고 서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겔이 이 정도 크기로 넓게 들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러닝에서는 뒤축이 닿으면 충격 흡수가 되는데, 겔은 스터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쪽 부분에만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발 뒤꿈치에 직접적으로 이 스터드가 누를 때 스터드를 지지하고 있는 아웃솔 부분 때문에 겔의 충격 흡수 효과가 극적으로 러닝화처럼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다시 말하면 런닝화는 바닥 전체가, 뒤꿈치 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는 방식이지만, 축구화는 아웃솔 플레이트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스터드가 지면에 닿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힘이 실리는 것들은, 힘을 받는 것들은 스터드를 타고 이쪽으로 플레이트 쪽에 연결되지, 실질적으로 여기는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건데, 어쨌거나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모델에서는 겔이 빠져 있고, 그래서 무게가 딱 잡으면 이제는, 와, 울트라자의 첫 번째 모델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상의 무게감은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 아식스는 플라이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플라이폼 자체가 뭔가 특별한 기능을 한다기보다 구조적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델, 이게 이제 이 축구화의 가장 큰 특징이고, 엑스가디언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엑스가디언스를 구성을 할 때, 이때는 아웃솔 플레이트와 미드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를 이 친구들은 아마 미드솔이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파란색 부분과 그 다음에 흰색 부분은 서로 다른 강도의, 서로 다른 강도를 갖고 있는 우레탄 소재예요. 그 스터드도 소재가 다르죠. 그 세 가지 이상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플라이폼 형태에서 이 서로 다른 구성을 갖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있는 톡트러스 이 바가 굉장히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조 스터드처럼, 높이처럼 거의. 그러니까 인조나 천연도 안 되어서 스터드를 딱 안고 이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이 스터드가 잔디 안쪽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부분도 같이 지면의 일정 부분은 힘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장시간 서 있거나 장시간 플레이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프레셔, 어떤 형태로든지 스터드에 몇 개 스터드를 통해서 사람이 지탱해 있는 것보다 보다 넓은 면적이 지면을 지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 피로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얘가 보기 이건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이 톡트러스는 여기 굉장히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바깥쪽으로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게를 줄이는데도 역시 이때는 톡트러스가 이렇게 가늘게 한 줄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두터운 창으로 되어 있던 거를 역시 무게 감소를 위해서 나머지 옆쪽 부분은 파내버렸어요. 여기다 파내버렸고 여기도 파내버렸고, 그래서 여기에 두툼하게 있던 우레탄들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역시 무게는 감소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강도를 서로 다른 것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할 때 발에들이 전달되는 충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고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어쨌든 아식스가 이 축구화에 구현을 하려고 했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축구화가 지금 한국에 25만 9천원 가격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인조 가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이 스판 우브는 내구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플라이니트 계열보다는 제가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상당 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내구성이 크게 저하가 될 만한 소재는 아니어서 좋은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선수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선수들이 자꾸만 중고등학생 선수들이 그 뭐죠 나이키 뭐 베이퍼 뭐 큐라 이런 선수들이 자꾸 신고 나니까 그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죠 거기 꽂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이제 그런 축구화들이 무게도 가볍고 막 스프린트 유리하고 막 이런 막 그 뭐죠 막 엄청 빠르게 하는 어질리티도 강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개 지금 이 축구화의 무게는 뭐 큐리얼 베이퍼 무게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미즈노의 네오랑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푸마의 퓨처라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량화 축구화다 컴포트 축구화다 스피드형 뭐 축구화의 사일로상의 예를 들면 무게 이런 거 다 대비를 하더라도 전혀 그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손색이 없어요. 제가 그 이 리뷰하기 전에 사무실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었어요. 걸어오면서 만약에 지금 그 리버풀의 반다이크가 지금 TM4를 신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축구화를 신고 나온다 아니면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같은 거를 신고 나와서 광고를 딱 하는데 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축구화는 이겁니다 하고 딱 보여준다 그러면 유럽 내 축구화 판매량이 갑자기 어느 정도 늘어날까 한 10만 족이 팔렸다 그러면 최소 50만 족 이상이 한 번에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뭐 저희 그 가끔 저희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축구화들이 유럽 선수들 안 신냐 그 마케팅 때문이죠. 마케팅. 그러니까 그 마케팅이 가장 큰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저희 리뷰를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20, 30대는 제가 요 앞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이미 인조가죽 축구 아니면 플라잉스 축구와 그리고 뭐 큐럴과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X라든지 아니면 프레트 이런 모델들에 이미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괜찮은 캥거루 가죽 축구화라는 것들이 나이키 TM4가 있기도 하고 뭐 아디다스는 사실 뭐 또 그렇지 마땅치는 않죠. 캥거루 가죽에 섞여 있는 프레트의 모델들이 한동안 지속되긴 하긴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완전 인조가죽으로 다 넘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20, 30대 현재는 결국에는 한 20년간 이상을 인조가죽 축구화에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인식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눈을 조금만 틀어서 돌려서 눈을 조금만 돌려서 본인들이 정말 축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발이 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신었던 축구화들이 갖고 있던 여러가지 문제점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뼈가 아프다라든지 발가락에 멍이 자주 든다든지 발 뒤꿈치에 발가락이 벗겨진다든지 살이 물집이 잡힌다든지 발목이 불안정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발자림 현상이 너무 심했다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발볼러라는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통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과거에는 발볼러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정도로 신발의 개방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머지 텐션은 내가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이게 텐션이 이렇게 벌어져서 신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고 나면 이게 강제로 조여서 발의 저림 현상을 야기하는 축구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마추어들이 굳이 축구화를 신고 발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축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 개방되어 있는 축구화를 자꾸 추천을 드리는데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지금은 일본 브랜드들밖에 없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식스라든지 미즈노라든지 이런 축구화를 또 야스다라든지 이런 걸 아슬레타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 건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축구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생각보다 우리가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축구를 할 때 경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볼 컨트롤성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많이 쓸 수 있다. 아, 그런 점에서 울트라자 2를 신어본 입장에서 울트라자 1은 1에서 상당한 부분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는 축구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때도 제가 이 앞쪽 줌 타이트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들 다 해소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번 신었기 때문에 이미 성향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그 신발의 라스트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변화. 그러나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식스도 기본적으로 미즈노 네오처럼 여기가 좁게 홀드성이 타이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C3는 또 다릅니다. TF1은. 어쨌든 이 제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제품도 여기가 갖고 있는 소재 특성이 신으면서 이 발이 강한 충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에 자기의 발에 맞도록 성형이 되는 과정들을 그게 늘어난다고 표현해도 돼요. 예. 근데 캥거루 가죽은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 표현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축구화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발의 성형이 딱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인 거는 틀림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식스에 지금 엑스플라이 4, 그 다음 엑스플라이 프로, 그 다음에 울트라자 2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축구화 치고.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식스는 뭐 국내 매장에도 나오고 온라인에도 있기 때문에, 뭐 배송료가 지금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본인들의 구입하는 대로, 제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원래 제가 신던 255 사이즈예요. 이 제품이. 예, 그러므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기를 꼭 부탁드립니다.